8월 9일 첫 방송하는 슈퍼스타 K5의 가장 핫한 소식은 뉴스케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그룹 딕펑스의 단독 콘서트.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. 3분 만에 전석 매진답게 콘서트 현장을 가득 메운 팬들. 3분 요리보다 쉬웠죠. 네. 사람들이 3분 매진이 3분 요리보다 쉬웠습니다. 매진이랑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껴봤어요. 뭔가 사람이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. 3분 매진. 밀려드는 사인 요청에 잠시도 쉴 틈이 없네요. 저번에 사인을 엄청 했습니다. 어우 진짜 사인이야. 이번 앨범들 사인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. 더 이불하게요. 매진 가수는 사인 스케일도 남다르군요. 박가랑군 제 드럼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죠. 저희 팀 비주얼 담당. 가람이 형 콘서트 매진 비결 좀 알려줘요. 사람들이 제 상의탈을 보긴 매진한 것 같습니다. 좋아 좋아! 이 정도면 까도 되겠죠? 그 다음은 다인 다인. 냄새 안 나요? 몰랐어. 콘서트 망해라. 누가 안 시켜도 알아서 버는 것 같은데. 성공적인 단독 콘서트를 기념하기 위해 제가 직접 콘서트 실황 촬영에 나섰습니다. 몸을 사리지 않는 불꽃 촬영. 하드 깊은 곳에 깊숙이 숨겨놓은 따끈따끈한 딕펑 쇼 실황. 다음 주 디스크에서 단독 공개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발랄까? 야, 우리가 전혀 코스 한번 다 깽마치자. 와, 좋았어. 유승욱이 안 오신다는데. 유승욱은요? 아 여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. 유승욱은 저희가 하는데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꿈이요. 나중 그래미 어워드를 네 정말 그렇죠 뭐 잘났네요. 꿈이 참 작은 친구네요. 승욱은 좀 더 꿈을 키우시기 바래요.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. 예술 도중 혼자 있는 현우 형 발견. 딕펑스 저희 세 명 없으면 안 들어. 그렇죠. 네. 아, 괜찮아. 장난. 장난. 왜 이렇게 편집하시면 안 돼요? 현우 없으면 공연이 안 돼요. 짠. 와 딕펑스 모였다. 와 채. 딕펑스 화이팅 하세요. 아 준영이 근데 맨날 와. 우리 블루 맨날 와. 짱이야. 준영이가 근데 진짜 의리가 있어요. 2300명의 팬들과 함께한 열광적인 콘서트 현장. 아 부럽다. 나도 콘서트 하고 싶다. 딕펑쇼 끝이 났습니다. 보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손도 많이 지어주시고 저희 너무 좋아해서 감사해요. 진짜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주 저 정준영이 직접 촬영한 딕펑 쇼 미공개 영상 뉴스케에서 단독 공개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점프 엠넷.